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날씨가 좋은 꼭 가을이 왔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참 선선하고 다육이들이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곧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이 그렇게 미치지는 않아서 이럴 때 물을 주면서 좀 성장을 시킨다 그러면 아마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자라서 놀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제가 물 주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을 주고 나서 한 4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4일 지났는데 생각해도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좀 솔직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랄 줄은 몰랐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움츠려 있던 그런 다육이들이 뿌리가 움직이면서 서서히 자라고 있는 모습에 솔직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 같은 경우는 라우린제 철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한 그런 다육이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하는 모습이 잘 보이시죠? 지금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S자로 이렇게 굴곡이 많이 지는데 이게 아마 철화의 매력 중에 하나고요. 철화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주 빠른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창철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한 번에 이렇게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간순간 자라기 때문에 조금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을 조금 여유 있게 쓰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큰 화분에 심어주게 되면 오히려 무릎병이 와가지고 더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내 환경에 맞게 성장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핑클루비 같은 경우도 완전하게 잠에서 깨지 못한 상태였고 물을 주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다육인데 물을 한번 주고 나서는 이렇게 빼곡히 움츠려 있던 얼굴들이 다 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 주는 게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계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청복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쭈글쭈글한 잎들이 저번 주와는 좀 다르게 완전하게 얼굴을 편 상태입니다. 아마 이 상태로 물만 제때 잘 주게 되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원종복랑근 같은 경우도 워낙 잘 자라는 품종이고 번식하기가 참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이때 잘라가지고 한 일주일만 묵히면 아마 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이 매창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정말 이 움츠려 있었거든요. 움츠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물 한 번에 이렇게 또 활짝 얼굴이 펴지고 있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 주는 것을 보여드렸죠. 이 안쪽 부분이 서서히 잠에서 깨고 있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서히 안쪽이 백분이 보이지 않죠. 백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잎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프릴 같은 경우도 갑자기 너무 커버렸습니다. 약간 웃자람 증상이 있었는데 워낙 웃자람이 많은 다육이라서 이 햇살이 없는 곳에서 키우면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다육인데 이 햇살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까지 얻어먹고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피치 생크림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많이 성장을 했죠. 아마 이맘때가 가장 성장을 시키기가 좋은 계절일 겁니다.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한 11월 정도 되면 또 성장이 멎어지기 때문에 이때 물을 주면서 또 성장을 시키는 게 또 성장을 시키는 게 주요 포인트고요. 이 레몬앤라임 같은 경우도 많이 자랐죠. 아마 저번 영상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3-4일 만에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이 라우린제 같은 경우도 쪼그라져 있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많이 커졌고요. 이 매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성장을 시키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여름에 참 약한 그런 품종들인데 이제부터는 햇살을 많이 보여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크고 자구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제는 그늘 반음지에서 키웠다 그러면 이제 양지로 옮겨 가지고 서서히 키우는 것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룬데리 철화 같은 경우도 이 물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물 한 번에 이렇게 또 빼곡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방울복랑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통통해지고 잎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계절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주기가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성은 없고요. 이 리토스 같은 경우도 물을 4일 전에 이렇게 얻어먹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많이 컸습니다. 이제 탈피를 할 예정인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 다육이들이 물을 얻어먹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을 주고 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또 재차 관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차 관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물이 빠르게 이 흡수가 되는 것 같지만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뿌리가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화분 속에 수분이 머물러 있을 시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는 2주 후에 물을 주는데 2주 후에는 이제 일반적인 물주기를 해도 되고요. 이런 코노 같은 경우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꽃이 필 때 물을 주면 꽃이 빨리 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좀 늦춰 가지고 물을 주는 게 이 다육이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수정을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꽃이 피었을 때 붓으로 수정을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다육이들이 참 신비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누구보다 더 빠르게 알아채는 그런 식물이다 보니까 이제 곧 색감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색감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알록달록한 그런 얼굴로 변해가는 그런 시기가 오면 또 많은 분들이 화원에서 다육이를 이제 하나 둘 구입하기 시작할 건데요. 저부터도 이제 요즘 나오는 다육이들이 왜 이렇게 또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하나 둘 관심이 가지게 되는데요. 관심이 가질 때는 이 검증이 된 다육이들 위주로 구입을 하고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화원에서 가지고 와서 바로 분갈이를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갈이를 하고 나서는 바로 물을 주게 되면 탈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기존에 있던 화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을 한번 주고 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얼굴이 풍성하게 성장을 한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야지만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저번에 봤던 얼굴보다 훨씬 많이 커졌죠. 이런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줘야 나중에 잎이 작아지고 덩치가 작아지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니 당인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을 하는지 물 한번 얻어먹고 이렇게 커다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도 잎이 다 펴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치 같은 경우도 이제 라울만큼 여름에 약한 다육이라서 약간의 그런 더위만 있어도 무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물을 주고 나서 한번 날씨가 더운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잎 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물을 줘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온슬로우 같은 경우도 참 예쁜 다육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많이 퍼졌습니다. 이제 햇살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시킬 때고요.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성장을 해도 이제는 햇살에 조금씩 노출시키면서 키우면 아이보리색으로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이보리를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커졌습니다. 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 이제는 물을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데 물을 주고 나서 얘네들이 물에 반응을 하는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도 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 다육이들이 있는데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를 한 번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분갈이를 해서 새뿌리를 내리는 게 좋고요. 중간중간 공중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공중뿌리는 제거를 해줘도 됩니다. 제거를 해도 되는데 그 잎이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통통하고 단단해졌다 그러면 공중뿌리는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물을 한번 줬기 때문에 칼슘제 정도는 한번 정도 쳐주면 다육이들 뿌리가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물을 한번 주고 나서 분갈이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분갈이를 시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